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.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에서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36명은 같은 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병사입니다. 36명 모두 입영 후 2회 진단검사와 2주 의무 격리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. 다른 한 명은 훈련소 내 다른 부대 훈련병으로 입영 후 가족이 확진돼서 1인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의무대에서 지금 방역 활동을